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론증을 언론 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언론 말살, 언론 장악 기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는 것을.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단독 의결로 이루어진 건데요. 야당은 입법 독재라며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제 속된 표현으로 난장판이 됐던 이 상임위 현장의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부끄러우지 않으세요? 부끄러운지는? 부끄러운데 이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조정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 아닌 겁니까?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국가예요? 인사 남자가 해주시지. 이 거꾸로도 한참 거꾸로 됐잖아요. 권력을 누가 남이 잡습니까? 국회한테 몰라. 준비합니다. 준비합니다. 야, 힘도 없고 영치도 없고. 야, 의사진에 말은 주세요. 자, 이번에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 것인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독소조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점이 독소조항이고 그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먼저 핵심을 짚어주시죠. 예, 가장 이제 첫 번째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인데요. 네. 그것도 무려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언론사가. 예. 네.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는 아주 희귀한 그런 이제 입법 사례에 속한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징벌적 손해 배상을 매길 것인가? 이게 이제 매우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아하. 기준이 이제 예를 들면 허위 기사일 경우, 네. 그리고 그게 고의로 했거나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 악의가 있을 때 이렇게 네. 이제 사실은 한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해서. 사실은 기자들이 실제로 취재할 때 매우 위축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대상자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해배상을 매기더라도 공인인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 언론이 감시를 해주잖아요. 특히 네. 권력을, 핵심적 권력을 감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인인 경우에는 이런 거에서 배제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도 고위공직자하고 대기업 관계자는 배제를 하도록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수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이 알 권리에 대상하는 분이 우리가 5천만 국민 중에 대략 한 0.1% 한 5천 명은 최소한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 사람들에게는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네. 체육계 인사도 있고 문화계 인사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매우 극소수로 해놨고 또 전직 공직자는 빼놨습니다. 그럼 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해서 다음 내년에 전직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을 5배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민법에 보면 명예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장치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지금 중첩된 이 조항 아니냐, 법률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더 궁금한 거는요. 5배를 보상하라는 징벌적 이 기준. 네. 5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민법에 그러니까 이건 특정하게 재산상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정적 손해 위자료 부분인데 네. 이제 명예훼손으로 제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통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네. 또 하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네.
이제 그것보다 이게 훨씬 위중하니 특별법을 만들자. 이게 바로 언론중재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네. 정신적 손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그쵸. 어떤 보도했는데 이건 정신적 손해가 한 500원쯤 정확히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전에는 언론사의 매출 기준을 한다고 했다 또 한번 난리가 나서 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두루뭉술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자료 산정은 법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하는데 네.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는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위 조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은 만들 수 있습니다만 이 안에 내용 자체에 위헌적 소지가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들어있다. 네. 그건 분명히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민생 현안들을 살펴야 될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이런 법안이 처리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당이 왜 이렇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지금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게 어제 오늘 이렇게 얘기된 건 아니고요. 네. 20대 국회에서 한 42건 정도가 발의됐었는데 자동 만료 폐기됐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도 이 관련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됐던 거죠. 뭐 5년에 3년짜리도 있었고 이것은 국민들이 이러한 언론에 의한 언론의 어떤 그 왜곡적이고 여기 이제 그 아까 추상적이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국민이 이렇게 명시했거든요. 중요한 허위임을 알고서 반복적으로 왜곡 보도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명시를 했어요. 네. 이게 이런 걸 좀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잖아요. 네. 이거는 상당히 예방적 차원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실은 모든 국민들이 네. 2019년도에 저를 제가 보니까 그 언론 관계 소송한 것 중에서 약 50%가 손배제입니다. 네. 거기서 승소율이 32%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손해액 500만 원 이하밖에 안 돼요. 실제로.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언론의 허위 사실을 알고도 목적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 그 피해는 네. 특히 이제 영향력에 관한 언론사에서 피해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N차 피해로 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일반 민간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로 가는 거죠. 네.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지금 예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바로 이걸 한 면만 딱 뒤집으면은 말 그대로 언론 보도 위축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기사 충분히 검증했었는데 일단 소송 당하면 네. 일단 뭐 고소 당하거나 소송을 당하면 일단 위축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 기사가 허위 조작 보도가 아니라는 걸 네. 언론사 기자가 입증해야 돼요. 네. 이게 원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거는 피해자가 이쪽에서 저게 허위 조작 보도를 입증을 해야 되는 그것도 다 뒤집어 놨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기사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조간신문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설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의 사설 내용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결코 독단 독주할 법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한겨레신문을 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도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당 단독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우려의 시각을 사설에서 두 신문이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조차도 이 비판적인 사설을 낸 건데요. 한겨레 출신인 김의겸 의원이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의겸 의원은요. 야당 측 안건 조정위로 들어가면서 상임위 통과에 결정적인 이 표 역할을 했다고요. 그렇죠. 김의겸 의원이 보면은 야당 사실은 이제 여당 의원하고 의견이 같아요. 사실은 저거를 직접 발의하는데도 직접 관여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다를 때 3대 3 동수로 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좀 90일 동안 더 해보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분명히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의견 같은 그런 의원에도 네. 불구하고 마치 야당 몫인 것처럼 해가지고 같이 안건 조정에 90일간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4대2로 해가지고 바로 통과를 시켜서 하루 만에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처음 안건 조정위원회를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 물론 거기에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그 안건 조정위원을 뭐 구성하고 하는 그런 권리에서 법을 위배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한 거 그리고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취지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든 취지는 어긋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진짜로 이제 시행이 된다면 다섯 배까지 이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하는 이 조건, 바로 허위 조작 보도. 이게 과연 허위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요,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김의겸 의원 본인조차도 이 허위 보도를 구분 짓는 기준에 대해서는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언급한 내용 들어보시죠. 한겨레 신문에서 윤석열 총장을 음해하기 위해서 별장성 대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그렇게까지 지금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고 네. 가장 악 아니죠 지금 가장 법안에서 악독한 입법부에서 네. 이런 법안을 만들 때는 네. 물론 그런 사안들을 염두에 두기는 합니다만은 큰 테두리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구체적으로